엑소! 반갑다, 반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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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소였어? 아, 여기. 이야. 여기, 성수 형님. 네. 야진. 네. 네. 야, 일단. 뭐... 야, 일단 앉자. 그치. 앉아. 야, 엑소가 왔구나. 일단 나 잠깐 궁금한 거 하나 있어. 타오는 네. 중국 사람이니까 경극을 접해본 적이 있어? 직접 해본 적 이제 없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. 젊은 사람들도 이 경극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. 실현이는 사실은 젊은 친구라기보다 아, 형이랑 자리를 바꿔야 돼. 자꾸 박수 받지 마세요. 여기도 좀 갭이 있어요. 그래서 그래. 저희가 네, 이번에 선배님들 그리고 또 이 경극하시는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멋진 공연 만들 수 있도록 그래 그래. 아, 저희도 의견 많이 내도록 그래. 하겠습니다. 우리도 같이 하면서 많이 배우려고. 그래. 我们还要上课。 벌써 수업 시간이야? 그러면 일단 수업 가고. 자요. 자요. 이따 또 봐. 이따 봐. 그러면 일단 경극 콜라보 이런 거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트렌드에 춤을 추고 있는지 우리가 일단 배워보는 게 중요한 거 같아. 그래. 일단 우리가 먼저 볼게. 부탁 좀 할게요. 네. 자, 갑시다. 비트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맞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다시마트 멋있어. 진짜 멋있네.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지금 내가 좀 조언을 받고 싶은 파트가 이제 우리 백사와 새 캐릭터가 서로 이제 좀 싸우는 장면. 아. 무예 같은 게 좀 섞인 그런 싸우는 장면. 근데 이거. 딱 그. 딱오 그래서 일단 지금 안무를 다 짜는 건 아니니까 너희 안무가 나오니까. 여기에 얹었을 때 어울리는지 한번 보자. 네. 그래. 도전, 파워 도전. 그쵸? 약간 이런 동작의 디테일이 좀 많아서 저희도 박자를 좀 많이 썼다가 어떨 때는 줄였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확실히 얘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힘주고 막 이렇게 딱 하는 게 그러니까, 경극에서도 이렇게 딱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그쵸. 잘 맞는 것 같아요, 박자가. 그러니까 이게 또 희한하게도 요즘 트렌드랑 경극이 또 잘 맞고 있다는 거죠?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떤 좀... 좀 배워보죠, 이제. 안무... 아, 이 춤을? 아까 그래.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뭐 되게 서로 위협적이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. 저는 사실 늑대와 미녀라는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음악 좀 있어야 돼. 음악 틀어줄게. 오케이. 얘네 좀 고맙고.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되게 저희도 크게 하면서 손끝까지 해서 진짜 위협적이게 이렇게 한 것들 있거든요. 이걸 한번 배워보면. 늑대의 디테일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도 모양을 맞. 오케이. 처음에는 되게 되게 강렬하게 되게 이게 늑대 보면 손톱이 있잖아요. 이 손톱으로 점프를 해서 촥 켜줘야 돼요. 앞으로 거북할 수 내려서 쭉 당겨요. 없이 이렇게 자세 펴진 다음에 웨이브 틀러 가야 돼. 좀 아 웨이브 몸을 쭉 펴줘요. 하나, 둘, 셋. 뒤에 와야 돼. 이렇게 생각해봐요. 이렇게. 여기. 아, 웨이브. 알죠, 형? 이거. 어, 좋아.
그다음에. 자, 한 이걸 오시고 몸을 다시 이쪽으로 펴줘요. 고개는 약간 오른쪽을 봐주시고요. 본 상태에서 손만 이렇게 뻗으시는 거예요. 뻗고 반대쪽으로 싹 당겨주는 거예요. 이 낙가 채는 거예요, 이렇게. 이 낙가 채는 거예요, 이렇게. 낙가 챈 다음에 모아줘서 여기서 갑자기 정면으로 싹 도는 거예요. 노려보는 거예요. 이렇게? 노려보는 여기까지. 와, 이거 넘어와야 돼. 한번 해볼까? 어떠세요? 예디 하는 건 되게 멋있거든? 넷이서 한번 같이 해볼까? 네, 좋아요. 아, 좋습니다. 너 일로 와줘요. 응.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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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계속 아닌 척하고 있어. 약간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, 자연스럽게. 계속 아닌 척하고 있었는데 요즘 안무가 뭔가 디테일이 많아갖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 경극엔 또 굉장히 더 잘 어울려.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네. 그 형은 늑대의 디테일을 이용해서 하계 디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. 그래 그래 그래. 폈다가 폈다가 움츠렸다가 딱 펼치고 오. 오. 이 높이 펼치면 날개 같아. 네, 펼치면 날개 같으니까. 이런 동작을 좀 응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느끼 봤었던 건데. 맞죠. 야, 너 옛날에 이거 했대. 너 옛날에 너 전사 유회 아니냐 이거? 웨스트시. 뭐 하는 거죠? 뭐 방금 무슨 뼈 소리가? 일단 이제 K-POP 콜라보 되는 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들 동작들을 우리가 응용해서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타오 같은 경우는 그 우슈 같은 거 잘한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창 같은 거 잠깐만 있어 보자. 창 갖다 줘. 왜냐면 우리 경극에도 막 그 칼을 들고 이렇게 그 대결하는 그 네. 동작들이 대결 있어요. 대결 씬. 요즘에 돌리고 막 이런 것도 잘 할 줄 알아? 야,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. 한번 봄 돌리고 보여 줘. 돌리는. 야, 아무 동작이나 한번 볼게. 와. 이런. 야, 우리 선생님도 잘하는 거잖아. 그렇죠. 진짜 잘한다. 응? 야. 야 이거는 그냥 돌리는 것도 어렵던데. 야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는 거. 그냥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. 그렇지. 그렇죠. 오른손이 어느 쪽으로 들려? 하는 거.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? 뭐 같아. 감사하긴 한데 여기 진짜 엑소 애들은 진짜 재주가 진짜 많다. 일단 뭐 그래 그래.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고 같이 또 후배들이랑 땀 흘리면서 춤추니까 너무 기분 좋네. 그래, 그래. 오늘 시간 쉬는 시간 뺏어서 미안하니까 다들 쉬는 시간 아니에요. 뺏으니까 저 이사님이 부르시는데 와야죠. 성수 형이랑 형이랑 밥이라도. 아 정말요? 京城已是夕阳西下，后海华灯初上，京剧队和 EXO 迎来了愉快的夜晚。진짜 예쁘다. 경극 얘 와가지고 한 형 네. 지금 며칠 배웠거든? 네. 와 진짜 힘들다. 경극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무술랑 비슷해요.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. 다리 이렇게 찢어지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크면은 그렇지. 형 지금 36살인데 지금 동작 다리가 안 찢어지는 거지. 네, 동작 예쁘게 하면서. 그렇지. 아, 자, 형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. 강타 때문이지 뭐. 강타가
근데 생각보다는 별로 막 많이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. 아니야. 저 아빠, 엄마, 그리고 할머니, 할아버지 CCTV 그 오락부로 되게 좋아해요. 현재 그거는 좀 되게 새롭게 할 거야. 병극을 네. 완전히 고전 스타일로 네. 하는 게 아니라 네. 조금 요즘 스타일로 바꿔서. 소리 내리자. 야. 여기가 어딘 거야? 네. 한국으로 치면 후하이라고요? 여기 후하이. 한국에는 서울에는 사실 이런 공간이 사실 없죠. 이렇게 막 물도 흐르고 바로 옆에 카페 있고 이런 공간이 많이 없죠. 이런 데 걸어보는 건 진짜 오랜만 아니냐? 정말 이렇게 편하게 걸어보는 게 드물었죠. 드물죠.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경치도 좋은 데서 마음 편히 걸어보고. 그렇죠. 네. 너무 추워?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추워? 좀. 우리 여기 좀 경치 보다가 어디 먹으러 가자. 일단 추워. 경치를 좀 보고. 배고파요. 그러니까. 배고프지. 아까 우리 춤 가르쳐 주느라고 배고팠을 거야. 파들팡은 연습 잘했어요? 어? 연습 잘했어요? 연습? 우리 연습 많이 해야 돼. 네, 많이 해야 돼. 지금 이제 시작이야, 사실은.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고. 다들 열심히 해야죠. 근데 니들 와가지고 오늘 얘기해주고 막 그런 거 춤 보여주고 막 그래서 약간 좀 영감을 얻고 약간 좀 힌트 많이 얻었지? 힌트 많이 얻었어. 응, 강태가 힌트를 많이 얻은 것 같아. 다행이네. 정말 다행이네. 진짜 다행이에요. 야, 이제 뭐 좀 화려해진다. 야, 와, 음악 진짜. 소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리는데? 여기가 이쁜가 봐. 끝이 없어. 여기 어디야, 강태야? 여기가 이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있는. 배고프지? 배고파요. 와, 이건 뭐야? 잘 요리야. 여기 뭐일까 뭐. 이건 아, 이거 공갈 호떡 아니야? 그렇죠. 그렇지. 공갈 호떡. 이 안에 뭐 야, 나타. 이거 라이 아직. 아, 이게 뭐야? 이거 진짜 맛있어. 내장탕 같아. 저 원래 이거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먹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 꼭. 아, 이거 간이랑 뭐 이런 거잖아. 네. 그렇지. 야, 나 같은 거. 천엽 뭐 이런 거. 네, 맞아요. 이거 또 봐. 일로 와. 오케이.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양머리. 양머리. 이건 뭐지? 두부인데 두부. 아. 더 신났다 여기 와서. 내가 되게 신기한 거 보여. 신기한 거? 잠깐만. 으아! 매미! 아니, 매미야? 도마뱀! 해마! 오, 잠깐. 매미야, 매미? 벌레, 이거 건갈! 얘가 건갈. 근데 도마뱀은 진짜 신기할 것 같아. 아니, 우리 자리에 가서 먹자. 아하, 이거 먹어봐요. 우리 자리 가서 먹자. 가져가서 먹을까요? 아, 이거 차가워지면 맛이 없어요. 와, 오,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네, 젓가락. 나 아무거나 괜찮아. 니네. 맛있게 드세요. 많이 먹어. 맛있어. 생이나 탕후나 애중식당에서 밥 먹는 건 처음이겠네? 이런 분위기는 정말 처음이에요. 아, 저도 이런 자리가 너무 감사한 게 저도 같은 회사 소속사인데
이런 자리를 처음 가죠. 내가 항상 미안해하고 있고. 아, 아니에요. 원래 회사에서 보면은 친구들이 저한테 아유 선배님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형이랑 이렇게 저랑 같이 있고 이 조합이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제 제가 그냥 형 같은 거죠. 그래 맞아. 편하네요. 아 진짜? 그래. 그런 느낌이지. 바마헤드트요. 바마헤드트요. 좀 당황한 것 같은데. 당황한 거 괜찮아. 아니 갑자기 이렇게 친해지기 약간 좀 불편해진 거.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. 근데 타오는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네. 형들이 이제 경극을 하면 어떨 것 같아 타오 입장에서? 형은 아마 잘할 수도 있고요. 예? 잘할 수도 있는데 형은? 네. 근데 형은? 형은 왜냐면 키가 좀 크잖아요. 딱 확실히 하나 알아야 돼. 경극할 때는 형이 손 꽉 쭉 펴야 동작 크게 해야 그럼 완전 멋있게 나올 수 있어. 동작 그렇게 쫙 펴서 네. 이렇게 해야지. 크게 하면 진짜 멋있어요. 진짜 멋있어요. 솔직히 경극 경험해 보니까 진짜 쉬운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때 내내 우리 공연할 때 꼭 한번 와라. 그렇지. 시간 되면 너무 좋죠. 진짜 오고 싶어. 너무 그래서 같이 하이트해요 저. 어 완전 좋지. 그리고 저희가 멤버들이 다 모이면 그 나무 모양을 만드는 나무가 있는데. 경극 무대 뒤에서 저희가 아니, 해드릴 수도 있어요. 우리가 경극 공연하는데 엑소 멤버들이 뒤에서 나무 해주고 있느냐고? 우리가 너희들을 또 그렇게 할 순 없어. 이것봐 이게 딱 회사 이사 같은 느낌 딱 주는 거야. 임원 같아 회사 임원. 너희들 위치가 있는데 너희들 그래. 나무로 쓸 순 없어 나는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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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럼 너희들의 그런 마음만 받을게. 그렇지 그래, 마음만 받을게.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랑 무언가를 할 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디지만 좀 늘고 있는 것 같아. 도움이 일단 너무 많이 됐고요. 일단 몇몇 동작들은 완전하게 얻었어요. 조금 용기가 좀 생겼었죠.